식사 대접하기 관련 표현입니다. 请多吃点儿, 像在家一样. 자, 송릴리 엄마가 많이 드세요.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자, 칭은 정중한 표현이죠. 네, 뭐뭐 해주세요. 영어의 please, 뭐 우주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는 많이 많이, 저 여기서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서 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많이 드세요. DR은 조금. 네, DR 앞에 일이 생략됐습니다. EDR인데, 예, 일을 생략하고 CDR. 네, CEDR인데 CDR.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죠. EDR은 조금입니다. 좀 많이 드세요. 请多吃点儿. 네, EDR이 붙은 이유는 어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죠. 네, 좀 많이 드세요. 请多吃点儿. 请多吃点儿. 像在家一样. 자, 像什么什么一样. 이렇게 세트죠. 마치 뭐뭐와 같다요. 그 사람은 좀 어린애 같아. 他像孩子一样. 걔는 좀 왕자 같아. 他像王子一样. 네, 이렇게 표현하죠. 在家는 집에 있다입니다. 집에 있는 것처럼 하세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있으세요. 이겠죠? 像在家一样, 随便, 네, 편하게 있으세요. 像在家一样, 집에 있는 것처럼 하세요. 많이 드세요. 자, 워먼 부커치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친절하지 않겠습니다. 워먼 부커치, 이것은 사양하지 않고 먹겠습니다요. 잘 먹겠습니다입니다. 네, 식사 용어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부커치, 비에커치는 CSC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천만에요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식사 용어로 쓰일 때는 잘 먹겠습니다라고 의역해야 되겠죠? 네. 더 이상 친절하지 않겠다. 워먼 부커칠러. 네, 사양하지 않겠다. 이 말은 잘 먹겠습니다이죠. 아, 송 릴리가 묻습니다. 저거 차이 웨이다오 怎么样? 이 요리 음식 맛이 어때이죠? 저거 차이 이 요리, 이 음식, 웨이따, 맛이에요. 怎么样? 어때? 네. 의견을 물을 때 쓰는 표현이죠. 어때? 네. 의문 대명사입니다. 이 요리 맛이 어때? 저거 차이 웨이따오 怎么样? 중국 요리 맛이 어때? 중국 차이 웨이따오 怎么样? 맛있어요. 很好吃. 자. 송릴리가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수영이 묻습니다. 리시우잉, 你怎么不吃了? 네, 怎么는 영어의 how죠. 어떻게 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왜요? 왜? 이유를 물을 때도 씁니다. 为什么요? 你为什么不吃了? 혹은 你怎么不吃了? 네, 이유를 물을 때 怎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안 먹어? 이때 러는 뭐예요? 변화이죠. 계속 먹고 있다가 왜 지금 안 먹어? 네, 변화예요. 처음부터 안 먹었으면 러를 안 붙여요. 처음부터 왜안 먹어? 지금 왜안 먹어? 你怎么不吃啊? 근데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수저를 내려놨어요. 그럴 때, 왜 먹다가 왜안 먹어? 그래서 변화 어휘조사 러를 붙입니다. 네, 你怎么不吃了? 처음부터 안 먹었으면 왜안 먹어? 你怎么不吃? 근데 먹다가 안 먹어서 수저를 내려놨어요. 그럼 너왜 계속 안 먹어? 이런 의미예요. 你怎么不吃了? 네, 변화의 러를 씁니다. 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뉘앙스가 차이가 많이 나죠. 我吃饱了. 네, 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배부를 포자를 썼어요. 동사 뒤에. 자, 이런 것을 결과보호라고 합니다. 네, 모든 보어는 동사 뒤에 붙는데요. 이것은 동사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해서 결과보어라고 합니다. 네, 동사 뒤에 붙어요. 먹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배가 부르다고요. 이때 러는 변하겠죠? 배가 부르게 되었다. 네, 我吃饱了. 你们慢慢吃. 여러분 천천히 드세요. 慢慢吃. 네, 만 느리다. 형용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부사로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써도 돼요. 니만 吃, 천천히 드세요. 빨리 드세요. 니快吃吧,죠? 快吃吧. 천천히 드세요. 니만吃. 네, 만을 한번더 써줬네요. 중국인들의 언어 습관이죠. 만만吃. 원래 이렇게 형용사, 단음절 형용사를 중첩시키게 되면은 뒤에 성조가 일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얼화음이 돼요. 만말 이렇게 바뀌거든요, 발음이. 만말走, 천천히 가세요. 만말走, 천천히 하세요. 만말来吧. 네. 그래서 사성, 일성으로 되고 얼화음이 되거든요, 원래는. 만말 이렇게. 만말走, 천천히 가세요. 만말来吧, 천천히 하세요. 근데 식사 용어에서만큼은 일성으로 바뀌지도 않고 얼화음도 안 된다라는 거, 네, 알아두세요. 그래서 만만 吃吧, 혹은 니만 吃, 네, 마늘 하나만 써도 된다. 두개 써도 되는데 성조 변화 없고 얼화음도 되지 않는다. 그대로 외우세요. 만만 吃, 천천히 드세요. 나는 다 먹었는데 상대방이 아직 다 먹고 있을 때, 아직 다 먹지 않았을 때, 여전히 먹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재미있는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표현들이죠? 네, 식사 초대 받았을 때 혹은 식사 대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들입니다. 네, 我们 大声读一读. 네, 큰 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좀 많이 드세요. 请多吃点儿.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하세요. 像在家一样. 잘 먹겠습니다. 我们不客气. 혹은 러를 붙이기도 해요. 네, 변화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부커칠러. 谢谢. 我不客气了. 네, 잘 먹겠습니다. 我不客气了. 那我不客气了. 그럼 잘 먹겠습니다. 那我不客气了. 이 요리 맛이 어때요? 这个菜味道怎么样? 这个菜味道怎么样? 맛있어요. 很好吃. 정말 맛있으면 非常을 쓴다고 했습니다. 네, 아닐 빗자의 정상. 네, 정상이 아니다. 부사입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非常好吃. 왜안 먹어? 你怎么不吃了?你怎么不吃了? 나 배불러. 我吃饱了.我吃饱了. 나 많이 먹었어.我吃多了.我吃多了. 배불러? 你吃饱了吗?你吃饱了吗? 배불리 먹었어요? 여러분 천천히 드세요. 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천천히 드세요. 你们慢慢吃吧。 请多吃点儿，像在家一样。我们不客气。这个菜味道怎么样？很好吃。你怎么不吃了？我吃饱了，你们慢慢吃。请多吃点儿。 像在家一样。我们不客气。这个菜味道怎么样？很好吃。你怎么不吃了？我吃饱了，你们慢慢吃。